경기도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예방관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자연친화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평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에 서문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 식품 첨가물 없는 안심 먹거리로 구성된 식사도 맛있게 먹습니다. 경기도가 산업발전과 기후변화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급증하는 환경성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선제적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2014년 수원시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2019년 가평군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충령산 휴양림에 위치한 가평군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자연을 관찰하고 숲속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곳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잣나무 숲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환경성 질환 예방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이론교실, 차 명상과 예절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다리의 체험, 설탕 색소 실험을 진행하는 식품 첨가물 교실, 친환경 안심 먹거리 체험, 숲 생태계를 체험하는 생태 환경 교육 등으로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오늘 배워가지고 집에서도 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아토피, 알러지 등 환경성 질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도는 지역 거점형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체계화된 교육으로 환경성 질환자의 발생 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북부 권역에는 포천 지역까지 확대해 사업을 운영 중이며 남부 권역에는 올해 평택 지역에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착용형 피부 수분도 측정기기 등 건강 영양 모니터링 기술을 23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교육 과정을 한층 고도화해 궁극적인 환경성 질환자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